망망대해 바다 위에 낚싯배가 뒤집혀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낚싯배 주변에 떠있던 노란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을 힘을 합쳐 옮깁니다. 지난 22일 새벽 6시쯤 부안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km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낚싯배가 예인선과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14명은 저체온증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은 낚싯배를 인양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